동남권 신공항 후폭풍으로 국립한국문학관에 이어 철도 박물관도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아직 평가 기준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전합니다. 공무원과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나선 철도 박물관 청주 유치 서명운동. 한 달 남짓 도내에서 60만 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청주에서 받은 서명만 40만 명으로 시민 2명 가운데 1명이 서명한 셈입니다. 벌써 60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은 시민들이 그만큼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더욱더 확산되고 있다. 철도박물관 유치를 신청한 전국의 자치단체는 11곳. 자치단체마다 서명운동은 물론 정치권까지 동원하며 시간이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이렇게 과열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아직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일정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까지는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기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거죠. 계속 진행 중인 상황. 저희 용역을 통해서 선정 기준을 만들고 있는 단계거든요. 자칫 영남권 신공항이나 국립한국문학관의 전철을 밟으며 현재 의왕에 있는 철도박물관을 확장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박물관 유치에 각 자치단체가 사활을 걸면서 어떤 결과에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